사주를 잘 풀고 싶으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이 정말 중요하다. 그 일간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또 그 일간을 어떤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화, 일간이 정화다. 얘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정화를? 달빛으로 볼 것인가, 달빛? 아니면 전등으로 볼 것인가? 장작불로 볼 것인가? 장작불? 아니면 얘를 어떤 촛불로 볼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얘를 설명할 때 오히려 달빛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사주를 이 일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은 저에게 질문했어요. 웬 정화를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는 헷갈린다. 헷갈려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진짜 공부 많이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일간을 갖고 있는데 유를 갖고 태어났다. 자, 일주를 가지고 정유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럼 이건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편제. 편제. 편제인데 얘가 여자는 남자라면 이 편제는 애인을 이야기하고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자리에 편제가 있다. 외간 여자가 앉아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화는 촛불과 달빛, 전등, 뭐 장작불로 볼 수 있는데 얘는 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 그러면 화와 금 자체가 잘 형성이 되면 최고의 좋은 기운이다. 그러나 잘못 형성이 되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금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신금 자체는 불편하다 이렇게 보겠죠. 유 속에 있는 지장간 속에는 경과 신. 그러니까 정유일주를 갖고 있는 남자라면 일단 배우자 자리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관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뭐냐? 신경질 잘 부린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유일주를 갖고 있는 남자. 자, 여기에서 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편제를 사주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얘가 사주가 강한가 약한가, 약한가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화를 갖고 있는데 임묘진 봄에 태어났다. 임묘진 사오미 여름철에 태어났다. 신유술 가을철에 태어났다. 해자주 겨울에 태어났다. 자,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뭘로 볼 것인가? 여름을, 아니, 가을로 태어났다면 정화를 뭘로 볼 것인가? 봄, 여름과 봄이면 뭘로 해석할 것인가? 제가 상담한 사람 한 분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신월입니다. 신월. 정화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유와 신. 그럼 얘는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제. 자, 이렇게 정제편제가 혼재되어 있다. 정편제가 혼재되어 있다.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벌써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할 때 이럴 때는 10월이니까 가을철 입추가 시작이 됐다. 입추인데 얘는 정화는 강렬해줘야 한다. 좀 힘이 있어줘야 한다. 그런데 얘는 가을의 기운 자체에서 힘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뺏기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목이 두르면 조지르니까, 조지니까 얘를 목생활을 못 시키니까 항상 골치가 아픈 사람, 뇌가 아픈 사람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와서 목이 두르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는 오히려 화가 두른 게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난 시만큼은 화가 좋다, 인부다는 화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시나 오시 가야 되겠죠. 사시. 사시라면 을사에 해당이 됩니다. 을사.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얘가 그러면 사시에 들으면 좀 괜찮겠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사가 들어오면서 이놈이 사이축 합하고 사신 극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별 볼 일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오시에 그러면 태어나자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오시는 을묘 병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오에 해당
담이 되면 얘가 뿌리를 갖고 있고 얘가 그래도 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환대도 얘가 굉장히 얘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태어났다면 얘도 사시와 오시가 같은 화인데도 삶 자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주가 11시 29분 59초에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4시에 태어났어요. 근데 얘는 뭐냐? 11시 30분 땅 태어났어요. 5시에 태어났어요. 단 1초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 1초 차이인데 이 사주도 굉장히 삶은 다르다. 엄청나게 다르다. 4시에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참 고향의 길을 많이 간다. 정유를 놓고 보면 8과 4니까 공망으로 보면 진과 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얘는 또 공망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공망. 얘한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산인데 산대 공망을 맞이하고 있다. 비견이 공망이고 학업자리가 공망이고 직장자리가 공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형제 관계도 덕이 없고 믿었던 좀 믿을만한 형제도 사이축금이 가버리니 자신에게는 스트레스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열악하다. 근데 오시만 되면 뭐냐?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공망도 참 힘들지만은 사일축금이 되고 금이 되니까 뭘 조지냐 이놈들이 목이 두르는 것을 극한다는 거죠. 이게 목은 여기에서 이 정화를 살려주는 것인데 목 중에서도 묘는 개떡이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와봤자 얘는 얘만 눈물 팍팍 흘리게 하고 습한 거니까 인이 돌아줘야 하는데 인이 돌아도 인신충 인유 기운을 관려 원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뭘 들어와도 좀 영양가 있는 것이 들어와도 얘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 정도다면 얘는 참 인생 힘들다. 평생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옷이다면 이 옷을 화국이 되니까 거대한 화의 기운이 되니까 금과 균형을 이루니 실황하면서 재를 취하니 재물 자체에 인대운이 돌 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단지 이 똑같은 화인데도 시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주를 풀 때 이렇게 정화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가을철이고 이렇게 됐다면 얘는 등불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전등 역할을 해줘야 돼. 누군가를 밝혀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서비스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원래 정화는 언어를 풀어먹어야겠죠. 그런데 약하니까 언어 풀어먹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 이 구도를 놓고 보자. 그러니까 정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가. 이것 또한 굉장히 힘들다. 오시에 태어나면 괜찮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아이들 태어나게 할 때 오늘 태어난다. 오늘 몇 시에 태어나 조금만이라도 산모가 또 거기에 관계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관계자라면 그 부모라면은 이것 정도는 조금만 알아도 유리하게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바로 앞에 유튜브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 올리고 가장 격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좋았다. 조금만 더 연장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연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가 중요하다. 똑같은 환대도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10시 29분 정도, 25분 정도 태어난 아이다면 4시 태어날 정도다면 공망이 들고 여러 가지 악재니까 5분만 참고 10분만 참아서 조금만 참아서 5시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느냐. 삶 자체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럴 때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식자와 근심이 아니라 이런 때는 아는 것이 힘이 된다. 알아두면 이런 때 얼마나 유리하겠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은 연도를 놓고 보자. 만약에 여기서 기묘다. 기묘. 기묘생이다. 그러면 신 자체는 임신에 해당이겠죠. 임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구도를 놓고 보면 만약에 사시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좀 약하겠죠. 그러면 얘 인수는 정 자체가 정의 한목입니다. 관을 특관했다 이렇게 봐요. 내가 관을 취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가고 싶다. 그런데 얘네들은 얘를 괴롭히니까 갈짓자로 간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뭐냐, 마음은 착한데 삶 자체는 정편제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재다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면 늘 머릿속에서는 밝은 생각과 정직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행동 자체는 편제, 정제를 취하려고 하니까 갈짓자로 간다. 이 말은 뭐냐? 권모술수를 부른다. 이걸 이야기 되는 거겠죠. 자, 키 자체로 보자. 얘는 거래를 보는 겁니다. 거래. 이 사람이 한 해 언제 돈을 벌어들이고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한 해 1년짜리 거래에서를 보는 것이고 전체 대운에서 흐름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그러면 정 자체는 얘한테 힘이 되느냐 힘이 되지 않냐, 남자 같으면 장모에 해당이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이 정도에서다면 얘 자체는 뭐냐, 여자다면 자식 문제에서 큰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남자 문제에서는 얘는 장모는 그렇게 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할머니 자리에 앉아있는 장모 힘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모는 쳐다볼 수만 있겠다. 그럼 뭐냐? 덕이라고는 쥐똥만큼도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분이 있느냐? 없죠. 왜? 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정도라면 이 사주는 뭐냐? 절대 처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결혼함과 동시에 아내가 직장을 다녔어도 직장을 관두게 되고 결코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 왜? 당신이 먹여 살려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가혹한 삶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하는가? 장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략하는 사람들은 부적절하지 않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정말 장면, 이 좋은 이름을 지어서 활용해주라. 오히려 좋은 이름을 주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잘 지으면 괜찮습니다. 획수 따져서 하는 그것 별볼일 없습니다. 진짜 사주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잡아줘야. 이럴 때는 병을 잡아줘야냐 정을 잡아줘야냐 나들변을 잡아주냐 이걸 잡아줘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토를 잡아줘야 하느냐, 토에서도 건토냐 무토냐 기토냐 답이 그냥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체를 갖고 작업을 해줘야 할 건가, 작업을 해서 그 이름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름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홀로 맨땅에 헤딩하고 간다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병호에 관련되어 있다면 병호다운 뭐냐? 아까 인의 기운 자체를 찾아봐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럴 때는 장명에서도 인신충이 있지만은 인 자체를 갖고 해드리면 만약에 김이라 획수가 인자가 11행입니다. 인자, 동방인자가. 만약에 김인, 김인 김인경이라 이렇게 만약 했을 때 인자가 11핵이고 얘는 8핵이고 얘는 8핵이에요. 그리고 19핵이 27핵입니다. 27핵은 획수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다. 인이 들어오면서 이롯을 하니까 네 삶 자체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이게 특수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다면 사주에서 이렇게 나와있다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 사주를 연구를 해야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분이 상담 왔다면 어떤 식으로 이분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왔는데
사기질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게 명리학에 대한 묘미라는 거죠. 도와서 주자. 왜? 건들기만 해도 쓰러질 사람이고 건들기만 해도 눈물 흘릴 사람인데 눈탱이질을 하지 말고 도와주자.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눈탱이는 뭐냐? 정말 돈 많이 있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서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그런 사람한테 좀 눈탱이 좀 치자. 왜? 어차피 그러면 사기꾼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태어난 시. 일간의 특성을 잘 봐라. 일간의 특성을 보고 태어난 달을 빨리 봐라. 태어난 달. 얘가 만약에 신이 아니고 사오미에 태어났다. 사오미에 태어났으면 얘 자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중에 이어주면서 사오미 중에서 사가 가장 좋아요. 왜? 적화가 가장 좋아하는 사 속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암기만 해두면, 어느 정도 암기만 하면은 사주 잘 푼다는 소리 듭니다. 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는 경금을 원하잖아요. 간목을 원하잖아요. 어떤 때 신강할 때, 신강할 때 얘가 들으면 자기가 척척척 잡아먹겠다 이 말이잖아요. 성공을 시키겠다. 음간이고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손에 안 보려는 이 특성이,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를 보자. 여기서 약하면 여기서 도와줘야 하고, 여기가 너무 약하면 여기서 좀 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줘라. 균형이 아니면 대운에서 균형이 이룰 때를 보자. 이럴 때가 없을 때보다 이름에서 보안보강을 해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주 풀 때, 사주를 상담할 때 공부를 하신 분들 많이 옵니다. 진짜 15년, 20년 된 분들 상담하러 오십니다. 허벅해요. 적당하게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일간의 먼저 특성을 잘 봐라. 어떤 특성이냐? 그리고 대운에서 이제 형과 충이 들어올 때 형충 관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됐습니다. 그건 쉬워요. 형충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진술충미가 일어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인신사이가 충이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만 잠시만 그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다시 하기하지만 태어난 일간의 특성이 잘, 간목이다, 을목이다, 병화다, 정화다, 그 일간의 특성을 잘 알고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을 빨리 보자. 태어난 달을 보고 태어난 시를 보고 얘가 어떻게 힘이 있나 없냐를 보자. 힘이 없으면 도와줘야겠죠. 힘이 넘치면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사주에서 감정하게 되면 수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를 상담할 때 일간 특성 잘 봐라. 그리고 태어난 시 정말 중요하다. 태어난 시 조금 전에 여기 봤지만은 단 1초 차이고 1분 차이지만은 사시와 오시는 하늘과 땅 차이다. 사시는 공망까지 들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공망마저도 자기에게 힘이 되는, 자기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공망이니까 길신이 공망에 빠져있으니 얼마나 악재겠느냐. 조금만 참아서 오시에 태어나면은 얼마나 좋느냐. 누구를 위해서? 이 태어난 사람을, 아이를 위해서. 얘가 좋으면 부모도 좋겠죠. 근데 이렇게 태어나면 아무리 부모가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쪽 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참고해봐라. 공부를 이런 면에서 설령 사주를 모르신다 해도 이거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만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